노원구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지역 가상화폐 노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. 가맹점과 사용자 수가 두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.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. 노원구의 한 지역 서점입니다. 동네에선 제법 큰 규모임에도 시내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. 이 서점이 판로 개척을 위해 선택한 길은 지역화폐 노원 가맹점 가입. 가맹점 가입 후 이용객 수는 늘었고 서점 홍보 효과에서도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지역 주민이 지역 서점에 오셔서 지역화폐를 또 사용하시면서 그 외에 또 저희 노원구 홍보도 되고 또 다른 책도 같이 구매해 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노원구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지역 가상화폐 노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역화폐 노원은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폐 개념입니다. 봉사활동과 기부를 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됩니다. 봉사활동 1시간은 700노원, 즉 700원이며 기부금품은 물품비의 10%가 쌓입니다. 쌓인 포인트는 노원구에 등록한 서점과 음식점 등의 가맹점 27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작 당시에는 가맹점이 공공가맹점, 민간가맹점 합쳐서 86개소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272개소 정도로 지금 한 150개 개소 정도 늘었고요. 노원구는 지역 화폐 사업이 연착륙한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가맹점 수를 95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.